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1.5.12, 1.13이죠.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네, 그리스로 비잔틴 만들기 공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식인을 빼줘야 되고요. 공부에 넣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은 네,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문화배척 트라이 합니다. 물론 안될것 같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사회는 네, 민족주의를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칙령을 넣어서 사회 이동 장려. 도로 유지 보수까지. 다음에 이제 공구 넣어주고요. 공구를 두개 지어줄 겁니다, 일단. 네, 나무도 또 지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육군을 최소 10기.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군용 요선소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구역에서 네, 가구가 굉장히 비싼데, 물론 숫자를 꼭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춰줄 필요는 없지만, 영국하고 우리가 무역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해관계를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로 빼주고요. 영국은 우호관계에서는, 프랑스 우호관계에서는, 정치에서 왕실 정략 결혼 모색으로 이오니아 제도까지 우호관계 선언해줄게요. 아, 러시아를 공격을 할까? 루안스크가 참 좋은 땅이라서 체르케스를 먹고 여기서 전선 형성해서 루안스크에 드랍을 해서 땅을 먹는데, 그런 플레이 가능하거든요. 쉽게 쉽게 땅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루안스크가 워낙에 좋은 땅이라서 먹어두면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악령을 되게 많이 먹어요,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요. 네, 2월 지났으면 알제리의 정복 전쟁을 벌어줍니다. 알제리의 정복 전쟁 걸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랑스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프랑스 안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운이에요, 운. 네, 아까 이어서 세팅 똑같이 하고요. 러시아, 이번에는 러시아 결혼으로 빠르게 러시아와의 우호도로 50을 만들고요. 네, 북아프리카 이해관계 걸고, 이해관계를 걸어야지만 이 지역에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를 걸면은 한달 걸립니다. 그럼 이제 한 달이 걸리면 그때 전쟁을 알제에 걸어주면은 보통 프랑스가 보호적이라는 조건 하에 들어옵니다. 프랑스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는 대가를 뭘 주냐? 보통은 외교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 전쟁 목표, 주정복, 오란. 예, 프랑스는 보통은 알제리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알제리를 전쟁할 때 우리가 프랑스랑 일단 태도가 좋고요, 그죠? 프랑스가 우리 도와주고 싶어 하고, 네, 우리랑 공동의 이익이 겹치기 때문에. 네, 보통 프랑스는 알제리를 공격할 때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어요. 같이를 먹는데, 제가 하나 먹고 프랑스를 불러서 하나를 먹고, 네, 저희 여기가 육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만만한 땅인 에이트 아파스 먹고, 그리고 전쟁으로 넘겨주는 걸로 대가로 프랑스를 불러서 오스만을 공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오스만한테서 마케도니아랑 테살리랑 그다음에 불가리아 해방을 해서 오스만 체급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스만의 체급을 낮추면 오스만이 나중에 이집트랑 전쟁을 하거든요. 체급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집트는 미안해. 오스만은 이집트한테 집니다. 그래서 오스만이 한창 약해지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1대1로 오스만을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스만에게서 그리스의 땅을 굉장히 많이 뺏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자식이 안 먹으면 제가 가야 돼요. 네, 군대가 철통 딱딱딱딱 때문에 가끔씩 점령을 되게 늦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해군으로 그냥 점령해주면 됩니다.
이거면 좀더 쉽게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 그러면 프랑스한테 주지 말고 둘 다 땅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군으로 땅을 먹는 거는 대치 상황에서 가능한 겁니다. 혼자서 먹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대치가 되려면 일단 프랑스 땅이 있어야 돼요. 프랑스가 전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영국은 청나라 상대로 아편 전쟁을 시작을 했고요. 법은 그냥 전향이에요. 네, 군주정, 과두정치, 자문화 중심주의, 국교라서 후진적이에요, 사실. 소작인까진 좋아요, 그래도. 반석주의의 소작인이라서 약간 중경국 느낌이 나요. 네, 종교학교는 원래 같은 페널티인데 요새 메타에서는 되게 좋더라고. 바로 에이트아파스 한 달 후에 전쟁을 들어가고요. 자문화 중심주의 그런 식의 차별은 용납 못해. 왜 돈이 마이너스지? 아 16% 뭐야? 뭐야 왜 없어졌다 말았다 해 짜증나게. 아, 에이트아파스 점령해주고요. 아 왔다갔다 하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가끔 영국이 태도를 바꿀 때가 있는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관세동맹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영국 관세동맹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이트 아파스를 점령해서 콘스탄티네가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우스만에게 뭘 하면 되느냐. 국가 해방 불가리아 요걸 해야 되거든요. 자, 체르키스 말고 아나톨리아에 먼저 이해관계 걸어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무를 가격을 좀 덤핑을 해야 되고. 오늘 되게 허술하다 플레이가. 불가리아 해방 걸어주고요. 그리고 프랑스한테서 땅을 주는 식으로 그 전쟁에서 땡겨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자 프랑스 그 양도 콘스탄티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 반환 주 정복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전쟁 배상까지. 얘가 항복을 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한국하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문화배척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요. 프랑스 군대가 들어와줍니다. 요거 철도수성 관련한 동원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할 거라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군대 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네, 오스만이 다행히도 항복을 안 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요거는 이제 트리폴리를 빠르게 점령을 해서 트리폴리 군대가 빠져나가게끔 해야 돼요.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 진짜 이법 하나로 몇 년을 우려먹는 거니. 네, 해군이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상대방의 병사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점령을 해주고요. 네, X 두개 되면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 근데 난 이게 더 싫어. 거봐,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오스만이 열심히 꼬라박고 있어요, 프랑스 군대에게. 그러면서 전쟁 지위도 까이고 있죠. 이제 수도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육군이 막으러 오거든요. 막으러 오면은 빼면 돼요. 그럼 얘 돌아가요. 돌아갔죠? 돌아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럼 이렇게 손쉽게 육군으로 수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쟁 목표를 우리가 손쉽게 완료를 할수 있다. 아시겠죠? 자, 전쟁 목표 완료했고요. 여기서 버티면 됩니다. 뭐 전쟁을 빨리 하고 싶으면, 끝내고 싶으면 전쟁 배상을 빼도 되는데, 우리가 전쟁 배상을 뺄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 전쟁 배상 받은 걸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케도니아 정복, 테살리 반환, 불가리아 해방으로 체급 낮추기, 오스만의 전쟁 배상까지. 그리스가 이길 수 있어? 그리스가 이긴 게 아니라 프랑스가 도와줘서 시간만 벌어주고 우리는 할거한 것뿐입니다. 자, 우리는 악명이 좀 쌓였어요, 그죠? 악명 쌓인 거를 그냥 냅두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돼요. 네, 프랑스가 도와줘서 손쉽게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테살리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군대에 흡수해서, 네, 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는 커졌어요. 아, 우리가 이제는 글쎄요. 그래도 밀 농장을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설탕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설탕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식료품이 있으니까. 밀 가격이 좀 비싼 건 짜증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설탕 왜 이렇게 비싸? 아, 편입해주고요. 편입하는 거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물고기도 올려주고. 왜 음악이 안 나지? 23%다, 할 만하다. 와, 법안 하나로
찬성과 반대 이질하는 거 싫어야? 정말 짜증나는군요. 가장 좋은 거는 슬슬 영국의 관세동맹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 노예제 폐지 파치. 페르케스 주정국 때리고 아, 왜 그러냐, 법. 플러스 나올 법도 하잖아. 우리가 정부행정센터가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먼저 전쟁을 걸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러시아가 체르스케스에 전쟁 걸면 그때 상륙해서 먹으면 돼요. 내 문화 배척은 실패했다고 치고요. 아, 정말 싫다. 네, 정말 싫다. 이거는 국교를 빼주죠, 그러면. 아, 그치. 남는구나. 정복한 땅에 사회 이동 장려 넣어주고요. 유리지보수 빼주고요. 굳이 유지 보수를 넣어야겠다면은 여기다 넣어야겠지. 근데 인구가 부족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근데 이제 철공구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구를 잡아먹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고급품 설탕, 담배, 설탕은 빼도 될 듯. 너무 비싸. 담배 우리가 쓰고 있거든. 소시민 유력함, 왕당파, 충성파, 대출금리 마이너스, 행정력 10%. 네, 보통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나무. 아, 왜 그러지? 신앙의 자유는 논쟁으로 올라갈 만한데. 아, 국교 보존 31.9%라고? 억압을 때려버릴까? 근데 동방정교에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정말 짜증나는군요. 자, 이번엔 인종분리 한번 때려봅시다. 선원주민 넣어주고요.
어? 공짜 대학교? 이걸 공짜 대학교로 지어준다고? 그래? 대학교 하나만 더 짓고 종이공장 지어줄게요. 인용물린 통과할 것 같죠? 아 뭐야 군영조선소 아직 안 지어졌어? 인용물리는 스무스하게 40%까지 지어지고요. 네, 체르케스 조만간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아, 법안 진짜 짜증나네, 오늘. 오, 결투. 권위주의자 대 토지 개혁론자. 결투를 금지한다. 그 다음 저지한다. 아무나 죽어라. 권위주의자 사망 나이스. 오스트리아 관계 개선했네. 체르케스에 러시아가 전쟁 걸어줘야 됩니다. 오스만. 근데 오스만이 가끔 이집트를 이기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오스만이 전쟁을 이기면 아다나, 알레포, 시리아, 팔레스타인, 레바논, 트랜스요르단. 사실상 시리아 다 먹고요. 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헤르케스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체르키스를 먹었고요. 오, 이렇게 생각보다 땅이 되게 좋네. 밀농장도 있고, 플랜테이션에다가. 야, 나 이거 그냥 가지면 안 돼? 네, 이거 러시아한테 돌려주는 대가로 우리가 전쟁할 거라서. 잠시만요.
인종물린 통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부인공 군인임금 정상화 시켜주고 운영조선소 들어가고요. 도둑과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되면 지식인 빼줘서 정통성 100 만들어주고요. 정통성 100 만들어주면 효과로 법안 제정할 때 시간이 25% 감소랑 생활 수준 증가에 따른 충성파 33%랑 정통성이 높을수록 국가 전역에 충성파 증가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충성파를 늘려가지고 우리 정치적으로 불안정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영국한테서 영국 동인도를 독립을 시킬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아니면 헝가리를 해방을 시키자. 어? 친밀함이네? Fuck. 그래? 아, 근데 될까? 국가 해방 헝가리 프랑스랑 러시아만으로 될까? 몰라요. 봐야지 알아요, 저도. 의원내각제 통과. 러시아 주양도 쿠반. 프랑스 주양도, 어? 아. 알제 양도. 오! 관세동맹, 나이스! 아, 그치. 경제제국주의자니까. 오케이. 나쁘지 않다. 관세동맹까지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요. 러시아 관세동맹 들어가면 좀 편해집니다. 러시아는 관세동맹 최고 국가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러시아 관세동맹 들어가주면은 되게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영국을 부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걸로 그 한 차례 힘을 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 해방 크로아티아 보헤미아 해방을 할까? 보헤미아 해방을 해가지고 얘 힘을 쭉 빼? 그냥 차라리 크로아티아다. 인종분리 통과됐고요. 나이스. 지역 경찰을 전문 경찰로 바꿔줘야 됩니다. 20% 할만 하고요. 아, 근데 이 땅들 좋은 땅들인데 인구가 130만에 25만. 150만 날아가는 거라서 아깝긴 한데 근데 들고 있으면은 저 열강들하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곳이라서 오시아가 해군이 굉장히 약합니다. 해군을 찌르면 돼요. 해군이 15대대밖에 안 되죠? 근데 프랑스가 풀동원을 하는 게 아니라서 좀 빡치긴 해요. 솔직히. 네, 얘네들은 다 빼주고.
살살 긁어줍시다. 얘네 빠지거든요, 군대들. 그러면은 우리는 프랑스 군대가 오지가 않네요. 발표로 이동. 항상 육군을. 아, 나이스! 나이스다, 그죠? 진짜 나이스다. 왜냐? 독일 통일 전쟁으로 얘가 분산이 되니까. 어쨌든 오스트리아를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적어도 오스트리아를 안 도와줍니다. 6,000. 의미 있는 차이를 안 맞는다고? 그것은 조금 아쉽네만. 대영제국이 대신에 도와주네요. 왜지? 무역협정이라서? 괜찮아요. 우리가 흔들 테니까. 우리가 흔들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럴 거면은 솔직히 뭐하러 프랑스를 불렀나 싶긴 해. 너무 무능한데 프랑스?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약화시킨다는 전략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일단 만족해. 러시아 들어온다. 이긴다. 얘는 이제 방어태세 해주고. 네, 해안가는 다 땄고요. 이 다음이 중요한데 사실. 네, 이제 러시아군 들어오죠. 육군으로. 그죠? 우리는 여기로 갑니다. 예, 뒤통수가 얼얼할 거예요. 뒤통수를 때려줍시다. 이집트가 이기나요, 선생? 이집트가 이길 것 같은데.
앞편은 모르겠는데. 예, 여기 비어 있거든요. 여기에 전선 몰아주고 우리는 달립시다. 이러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만 안 나가면. 네, 오시아의 힘을 빼놓는 전략. 일단 성공했어요. 왜 러시아 프랑스를 이용해서까지 오스트리아의 힘을 빼놔야 하느냐. 뭐 간단합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나중에 가면은 그리스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돼요. 발칸반도에서 헝가리랑 크로아티아 분리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전쟁할 때 적어도 오스트리아랑 투닥거릴 일이 없어서 오히려 오스트리아를 부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죠. 자, 이번에 신앙의 자유 다시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독일 통일 전쟁에서 패배하고요. 군작의 수도로 갈아탔어야 됐나 이거? 이네 이거. 군작의 수도로 달려가지고 먹었어야 됐나? 네, 이거는 지금 승부수인 것 같아요. 러시아랑 프랑스가 조만간 빠질 거거든요, 전쟁에서. 그러면 이제 지는 거죠, 전쟁에서. 물론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트라이를 하면 되는데 그때는 제가 국력이 많이 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쿠반하고 프랑스에게 알제 넘겨주는 대가로 전쟁에서 불렀기 때문에 다음 전쟁에서는 못 부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러시아에 관세동맹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세동맹은 약간 속국 취급이라서 내가 특약 주고 불러올 수 있어요. 내지는 그냥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스만이 지금 전투력이 굉장히 낮아서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법왕 재정 성공했고요. 아, 망했네, 이거. 헝가리가 너무 크다, 그지?
예, 근데 프랑스는 왜 육군을 안 보내주냐? 짜증나게. 이 먹을 거 먹었다 이건가? 전설을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시아가 이제 전쟁에 좀 빠지거든요. 뭐야? 아, 아저씨 뭐해? 하던 거 계속해. 설마 여기가 비나? 어, 이겼나 설마? 오스야가 비니? 어, 비었다. 나이스. 이겼다. 됐다, 됐다. 오세야 망했다. 잘 가시고요. 됐다. 오세야 끝! 네, 이렇게 오세야를 탈락을 시킴으로써 다행히 독일이 도와줘서 이 밑에 있는 두 주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아,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땅들 제가 나중에 냠냠접촉을 해주면 되고요. 크로아티아. 여기까지는 불가리아, 세르비아까지는 제 영역입니다, 참고로. 이제 후다벤디가르랑 알바니아 정복전쟁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오스티아한테서 받은 돈으로 우리는 건설 부문 올려주면 됩니다. 기반시설 남는 곳에다가. 시장은 러시아 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치. 철이 많이 없지. 나무는 좀 있니? 아, 뭐, 전쟁 배상금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크로아티아 동부.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가져가면 됩니다. 요거 눌러도 되고요. 근데 악명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항복을 하면은 누르고요. 항복 안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잠깐만.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복을 안할것 같거든? 항복을 안 한다는 거를 가정한다면은 돈까지 뜯는 게 낫겠죠. 돈까지 뜯으려면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요거를 요거를 일단 편하게 게임을 하려면 OCR을 줘줘야 되는데 OCR을 주지는데 성공했어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전쟁 매상 때려봅시다. 오, 상황 괜찮은데? 그리고 오스만이 이집트한테 털리는 거 같죠? 아이든 정복, 다야바르키르 정복. 이라크가 남네. 코니아까지. 아, 제 판도 좀 어떻게 해봐, 이집트야. 정말 개빡치는 판도네. 네, 우리 친구 지금. 여기서 방어만 해도 될것 같거든요. 이집트가 이긴 것 같지? 네, 이집트가 이겼네요. 끝났네. 네, 우리도 가만히 손 빨고 있으면 되고요. 징병 활동 빼고요. 한국 후다벤디가르는 종이가 있어서 먹어주는 게 좋은 땅입니다. 종이 공장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밀사 이런 거 있는데 종이 공장이 좀 중요하죠. 초반엔 아무래도 마케도니아 고립이라고. 어째서 항구가 막혔니? 항구가 막혀서 마케도니아는? 아, 전쟁이 끝났구나. 응, 그냥 죽어, 오스만. 네, 이렇게 비잔틴을 만들기 위한 포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발칸반도의 지배자가 되면 돼요. 악령 남을 때마다. 오스만은 말 그대로 갈갈이 찢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됐네요.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민족주의 뚫리면 이집트 조지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가 있으려나? 자, 경쟁구도 박아줍니다. 박을 때가 많이 없긴 하다. 나갔다 오면 해결돼요. 10년 만에 굉장히 많은 편입 해가지고 생산 반식 소개시켜주고요. 얘 뭔데?
응? 우리 항구가 없니? 뭐지? 무슨 일이지? 왜 연결이 안 되지? 아니, 왜 항구가 연결이 안 될까? 뭘까? 왜 항구가 닫혔지? 아니 진짜 뭐야? 아니 진짜 뭐야? 왜 한국어 연결이 안 돼? 대학 수립 완료. 기술에서 사회 경험론 꽤 많이 줍니다. 됐다. 한국어 연결됐다. 아, 러시아가 수송선이 부족했나보다, 그지? 네, 이제 10년 지났는데 특약도 만료되면서 어느정도 플레이가 할만해졌구요. 아, 영국하고 전쟁중이구나. 네덜란드 가이아나 정복, 가나 정복, 네덜란드 굴욕. 아, 그래? 그정도야? 뭐가 통과됐죠? 전문경찰 통과됐구요. 이제 국교 떼야죠. 대통령제 제정이라고. 아, 바다라고. 그냥 하나를 합치자. 함대는. 외교 조약 있는데. 근데도 안 된다고? 그건 우리가 세금을 낮췄기 때문이에요. 나이스 31%.
잠깐만. 내가 해야 되는 게 장군을 좀 잘라야겠구만.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우리가 악명이 지금 좀 높아요. 전쟁 때문에 살짝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은. 오, 신앙의 자유 통과할 것 같아요. 다행히도. 민족주의. 이 땅에 대한 명분은 확고하다. 112, 342, 513. 얼만데 스코피아 정도? 11.7, 17.4, 28. 30? 아, 살짝 비싸네. 되게 비싸네. 설마 이거 항복하나? 가능성은 있어. 항복할. 아, 진짜 왜 그러냐 너네. 텔슈바 죽었다고? 아이고.
아, 귀찮네. 아, 조직력 개판 터지는 거 봐. 야, 설마 대학 터졌니? 아, 하필이면 대학 두고, 아, 터지지 않았다. 아, 이거 조직력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개오반데. 그니까 그리스 군사분기님? 잠깐만요. 오반데 이거? 어이 러시아! 됐다 나라 이거. 큰일났다. 야, 나라 뒤집히겠는데? 불가리아 전쟁 이기고 독립을 한 다음에 남은 거는 뭐죠? 일단 지난번 영상이 어디서 잘렸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군대가 좀 애매한데 딱 필요하네. 설마 대학 지웠니? 지우진 않았네요, 다행히. 대학 필요하거든. 인구는 700만, 5.5밀리언, 5.6밀리언 올라가고 있고, 생활 수준 좀 낮아요. 이집트를 어떻게 이기지? 그러게, 이집트를 어떻게 이겨야지?
권위주의자라고. 야, 악명 몇 뜨는데? 20년도 안 돼서 만들 수 있긴 하겠구만. 뭐야, 이걸 그냥 이기냐고? 뭐야. 아, 이걸 진다고? 찾네. 관계개선 파괴됨이라. 아, 쟤 저러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끝났네. 빨리 이집트 전쟁 마무리하고
여기를 조지고 싶은데. 아니, 여기. 오, 청나라 태평천국 터졌네요. 희한해 보이는데. 집약적 농업. 요거 뚫리면 이제 밀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 이게 내가 해군으로 이겨야 뭐가 되기 때문에. 않네. 해군을 이겨야 내가 크레타를 따고, 크레타를 따야지 저기가 되는데. 대기야 벤진. 일진은 계속 깨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군대의 질이 압도적으로 세긴 한데. 국가민병대 세죠. 너무 쳐발린다, 해군이.
아니 러시아 뭐해 도대체? 자기야 전쟁 아니라고 대충 하는 거야 설마? 됐다 이겼다 다행이다. 얘가 이제 이집트를 쫓아내주면은 해전에서. 아, 내가 러시아 뭐해 하자마자 군대 끌고 도와주는데? 아니, 근데 이집트 해군 왜 이렇게 잘 싸워? 군대는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해군을 키워서 보낼 수밖에 없나? 이런 씨. 나쟤 때문에 비잔틴 만드는 게 너무 늦어지는데. 아, 씨 짜증나네. 한번 해보자. 숫자가 많은가? 아, 러시아 해군 개무능하네, 진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해군들이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대기 타야죠.
유격 확률은 뭐지? 아, 6시간마다? 나폴레옹 전쟁. 금권 선거권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해군을 이길 수가 없다. 저 해군을 뚫어야 크레타를 먹는데. 이 러시아는 뭐 하는 거냐, 해군. 이거 그냥 존버하자. 저 해군이 숫자를 늘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공격력 마이너스 23%, 조직력 마이너스 9%. 뭐지? 러시아인가? 이건 그냥 해군 대대의 숫자를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한다고? 피에몬테 뭉개? 오스트리아 피에몬테 뭉개. 얘네는 아마 저거 하겠죠? 근데 뭐야? 방위조약 맺어가지고 이탈리아를 때려잡네. 문권 선거권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트라이 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앞서네요. 아, 드디어 이긴다. 네, 해전에서 드디어 이겼어요. 전쟁이 끝나겠죠, 이러면.
왕다파 꺼져. 왕당파 대신 토지개혁론자 됐네요. 됐다. 남은 거는 여기를 조지는 건가? 네, 오스만 이제 쳐 죽여야 돼요. 시리아랑 오스 그 이라크가 같이 있네. 이리 와봐. 이건 포이데라티에 넣어주고. 그러면 전염보병을 6탄까지 뽑는 거야. 몇 개 있는지 보자고. 이런 프랑스 들어올걸? 그냥 혼자서 해야 되나 이거? 어? 아, 그래? 계층 문제였어? 그런 거라면은 러시아를 부르는 게 맞지. 알바니아 해방 같은 거 하지 말고. 자, 군대를 늘리고요. 민병대를 찍은 상태에서 징집을 좀 많이 해두면 이렇게 AI들이 저가 군대를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안할 때 좀 더 편해집니다. 프랑스 들어왔죠? 사부한 먹는 대가로. 좋아요. 이러면 아마 항복할 겁니다. 아마도.
이건 사르데냐를 먹는 게 좋을까? 사르데냐 섬을 정복을 해가지고 내가 그 땅을 이용해서 석탄을 캐는 게 좋으려나? 너무 비싸긴 해. 이걸 항복을 안 하네. 그래? 그러면 좀더 쉽게 게임을 하자. 내가 항상 왈라키아를 먹고 싶었거든요. 왈라키아 땅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왈라키아 땅을 우리가 먹으려면은 오스만한테서 지금 뺏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왈라키아 땅이 그 사기 땅인데다가 석유도 나고 광물 다 나오고 인구도 많고. 요건 내가 봤을 때 하는 게 맞다. 악명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그죠? 프랑스랑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할 때, 중소국 양도로 왈라키아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침 이거 다 되네요. 악명이 조금 더 발생하긴 하는데, 6 정도 발생하긴 하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면. 월라키아가 석탄 있고요, 철 있고요, 유황 있고요. 돈을 못 뜯었네. 괜찮아. 문제 없어. 네, 이제 성공적으로 비잔틴 만들었고요. 법은 지금 금권 선거권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당을 위해서. 지난번 플레이보다 훨씬 깔끔한 것 같았는데. 자, 이런 왈라키아까지 먹을 수 있겠다. 후진국. 오, 금권 선거권 금방 제정되나요? 슬슬 위신 올려서 강대국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좋습니다. 이제 비잔틴을 만들어 줍시다. 비잔틴, 로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